성취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 애니메이션을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방대한 데에서 얻는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어떠한 장소나 어디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항상 그 아이디어 얻는 법으로 아이디어를 그냥 얻으면 될 텐데 대부분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되게 고생을 사실은 하는 편이고요. 좀비 영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영화가 됐든 만화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모든 대부분 창작은 사실은 한 명의 개인에 의해서 사실은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뭔가를 결정해주고 혹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 근거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들어가게 되고 개인 창작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뭔가 시도를 계속 하는 거고 거기에서 뭔가 여러 요건이 맞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메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저에게 있어서 꿈이란 무엇이냐? 꿈이란 무엇이냐? 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꿈이 없이도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하는 일이 굉장히 특별해지는 일종의 포장지 같은 것 같아요. 뭐, 막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거는 되게 좀 근사한 일이 되거든요. 아까 뭐 포장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그마한 그냥 볼펜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그냥 볼펜일 때는 사실은 그냥 볼펜이겠죠. 근데 그걸 포장지로 이렇게 쌓으면은 그건 선물이 되는 건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되게 근사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꿈을 갖는 것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 키움 창의 학교 화이팅!